많은 서류미비 한인들이 추방유예 신청을 했는데요.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들은 신청을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방유예 신청서 접수가 시작된 지 3주가 지났습니다. 많은 서류미비자들이 신청서 접수를 마쳤지만 여전히 추방유예에 대한 관심은 뜨겁습니다. 하지만 뜨거운 관심에도 불구하고 신청서 접수를 주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범죄 기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거절됐을 경우 이민당국에서 개인정보를 확보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입니다. 추방유예 신청 상담을 하고 있는 민족학교는 대선 결과에 따라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며 범죄 기록을 갖고 있는 한인들에겐 11월 선거 이후 신청서 작성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추방 절차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에게도 비슷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추방을 벗어나기 위해 잘못된 서류가 제출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 서류에 대해 먼저 검토를 하고 대선 이후 서류를 접수하는 쪽으로 상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한편 서류 접수는 2주 안에 접수증이 도착을 하며 일반 이민 신청과 비슷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반 이민 서류의 경우 접수증을 받은 뒤 4주 안에 생체 정보 입력을 하는 만큼 추방유예 신청자들 역시 접수증을 받은 뒤 4주 내에 생체 정보 입력 날짜 통보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